이 번호가 없는데 번호가 빠졌지. 자, 여기 옵니다. 1차 기일인데 농지가 팔리는 경우 있어요. 1차인데 왜 팔릴까? 자, 봅니다. 19에 26, 269. 자, 여기 보시면요. 거제시 일운면에 지세포리에 농지가 1번, 2번 나오죠? 1번이 나옵니다. 자, 1번이 먼저 팔렸나? 2번이 팔렸나? 팔렸다. 이게 먼저 팔렸네. 자, 봅니다. 1번. 물건번호 1번이 이게 농지가 140평인데요. 바다가 잘 보입니다. 바다가. 딱 1보니까. 자, 봅니다.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입니다. 여기에 먼저 팔렸어요. 팔리고, 요거 낙찰받아서 전화 왔더라고. 아, 문자 왔어요. 원장님, 내일 입찰인데 어떻습니까? 낙찰할까요?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답을 준 거는 이런 답을 줬어요. 전자 지도를 딱 보니까, 자, 여기가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에 거가대교 타고 거제로 쭉 안에 들어가면은 거제시가 있습니다. 그죠? 시가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땅이 요거. 뭐 해 뜨는 집부터 물에부터 쭉 있죠. 그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있는 땅인데. 근데 요 선이 안 꺼지지. 빨간 선. 혹시 아시는 분? 전자지도 진짜 지적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보통 요거 누르면 나오거든. 이게 전에 나온데 이때까지. 오늘 갑자기 또 그렇네. 자, 일단 이래요. 요거는 1차에서 바로 팔렸어요. 그럼 요거는 2차인데 여러 명이 붙어갖고 또 높게 낙찰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낙찰 받는데 어떻습니까? 이래 나왔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답을 딱 이렇게 보니까 전자 지도를 봐야 되나? 자, 밤에 보면요. 밤에 보면은 요 보면은 너무 좋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밖에. 그래서 우리 두바이의 바다처럼 아주 좋다 말입니다. 밤에. 망망대면 안 돼. 여기서 열이 보이는 거는 좀 별로. 망망대가 비면. 알겠죠? 그래서 동해가 비인다. 예로 열입니다. 여기에서 열이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 되면은 캄캄해요. 캄캄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거꾸로, 여기에서 열이 보는 거는 아주 전경이 좋을 거라. 내가 본 게네. 야경이 바다가 딱 너무 좋겠다. 밤 야경이. 그 낙차밤 좋겠다. 했는데, 원래 1번은 두 명밖에 안 들어왔죠. 1차 함께네. 1차에서 두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우리 수강생이 물어본 건데, 요건 2차가 또 떨어지니까, 2차가 되니까 7명이 붙어가지고 결국 1차를 뛰넘습니다. 그럼 1차 받은 게 더 나을 뻔 했죠. 더 나은데 불구하고 1차에서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가고 이제 2차에서 7명이나 붙어가지고 1차를 결국 3억에 뛰넘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막 10원도 주고 막 사비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싸움은요 대부분 바닷가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다가 바다가 보이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임야 같은 거 특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임야 1차에서 나옵니다. 1차 임야에서 많이 나와요. 이 농지지만은 1차 팔리는 농지는 바다가 보이는 농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다가 잘 보여요. 전망이 좋은 거. 우리 서울도 그렇죠.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는 3, 4억 비싸고. 3, 4억 비싸죠. 안 보이면은 뒤에 딱 가리비 먹으면 3, 4억 떨어지고. 요 23억 같은 경우 25억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망이 아주 좋다. 그래서 팔리비 딱 어제 팔렸어요. 1차에서 두 개 다 딱 팔렸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